0497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동원 F&B입니다. 동원 F&B의 테마는 음식료 가정 간편식, HMR, 식자재 환율 하락 반려동물이, 가, 있습니다. 동원 F&B, 은는 동사는 2000년 11월 1일 동원산업으로부터 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일반식품 부문, 조미유통 부문, 사료 부문, 온라인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사의 일반 식품은 동원 브랜드의 참치캔 등, 양반 브랜드의 조미김 등, 덴마크 등 육가공 제품, 리챔의 육가공 제품 등으로 확장해왔음. 2021년 4월에는 온라인 사업 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온라인 사업부를 동원 디어푸드, 주로 물적 분할하였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00년 11월 동원산업, 주으로부터 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일반 식품 부문, 조미유통 부문, 사료 부문 등의 사업을 영위 중에 있음. 대시 국내 최대의 참치캔 생산 기업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시장 개척, 식자재 전용 제품 개발, 온라인 채널 유통 확대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 대시 2021년 4월 온라인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신규 설립한 주 동원 디어푸드를 통해 동원몰, 추추닷컴, 더반찬앤드 등의 온라인몰을 관리하며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고 있음. 재무 대시 일반 식품 부문의 판매 부진에도 조미 유통 부문의 판매가 양호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온라인몰 성장, 배합사료 판가 인상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신장. 대시 매출 신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율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수지 저하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역시 하락. 대시 일반식품 부문의 판가 인상 효과 본격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식자재, 급식 등의 BEP 향 조미 유통 공급 확대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10월 17일 기준 장마감 동원 F&B의 시가총액은 5,34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동원 F&B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09위입니다. 동원 F&B의 상장 주식수는 385만 9,120 주입니다. 동원 F&B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동원 F&B의 퍼은 8.94배이고 추정 퍼은 7.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2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0.8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8,00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06,99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5,487원이고 추정 EPS는 23,211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5배, 212,57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5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242,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014억 원, 1163억 원, 130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57번지억 원, 779억 원, 695억 원입니다. 동원 F&B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42번지 32%이고 유보율은 4214.97%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19.71이며 전일 대비해서 7.26 더하기 0.3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82.00이며 전일 대비해서 3.76 더하기 0.5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원 F&B의 2022년 10월 1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38,5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36,000원보다 2,5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38,3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동원 F&B의 종가는 138,500원이며 주가가 동원 F&B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원 F&B의 종가는 138,500원이며 주가가 동원 F&B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4%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동원 F&B는 거래량 1200신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70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248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04주, 키움증권에서 101주, 유한타증권에서 90주, 리딩에서 7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BNP에서 247주,
대신에서 118주, 한국증권에서 132주, 이베스트에서 116주, 한양에서 102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816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100신한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음식료 관련주 동원 F&B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